네, 안녕하십니까. 영덕분들과의 6개월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이제 여기는 옥계 계곡이고요. 지난 2월인지 1월인가 2월인가에 여기서 이제 야외 실습 방송을 했었거든요. 오늘 이제 아침 4시 40분부터 바닷가에서부터 쭉 타고 이제 계곡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기 옥계 계곡. 이렇게. 좋죠? 마그마님,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정말 영덕후분들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난 12월 20일쯤에부터 비대면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6개월 동안에 대장정이 맞춰지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쿵쿵 소장님, 네. 이형성님, 네, 안녕하세요, 이형성님. 저는 잘 모르는데, 영덕 분들과 관계 있으신 분 같아서, 영덕 분들 좀 위대하십니다. 쿵쿵 소장님, 모자 개 어울려요? 컬러가 괜찮습니까? 라이브킹 보이죠? 라이브킹. 이거 서울 여성경제인 협회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서비스 해주신 거예요. 라이브 킹. 오른쪽으로 달아야 되겠네. 여기는, 그렇죠? 지금 약간 어두워지는데. 모자 잘 어울려요? 글쎄, 빨간 모자. 이건 빨간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예. 빨간 르고님, 삼백당 무수리님. 그러니까요. 6개월 동안, 글쎄, 뭐, 흔히 우여곡절일 건 없는데, 명식, 뭐지? 오세일님, 방송명이 뭐였더라? 오세일님, 딸기 잘 되고 있죠? 홍현숙님, 우리 홍리소녀님, 빨간누구님, 그러니까 오세일님 여기 옥계 계곡, 강원도 옥계 아니고 영덕의 옥계 계곡이라고 하는데 저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더 좋은 데 있다고 그래. 저기 청송 주황산 동쪽 면이에요, 영덕이. 그래서 사람들이 영덕 그런 바다만 아는데 바다보다 여기 내 이 산골, 이 산속이 더 많아요, 영덕이. 보니까. 그래서 여기 여름에는 발디딜 틈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안 알려져 있는 이 지역민들만 아는 그런 거. 뭐. 그래서 오늘, 13시간 릴레이 생방송인데, 제대로. 봉헌할 날이. 그렇지, 맞아. 봉헌할 날이. 남해에서 구운몽을 꿈꾸다 조금숙님. 오랜만에 들어왔네. 오케이. 남해몽. 남해몽이라고. 여기 조금숙님이라는 분, 남해에서 구운몽을 꿈꾸다. 남해에서, 뭐 그런 제목으로, 남해몽이라고 이름 지어준 분이에요. 조금숙님. 이경숙님. 네. 미어 터진대, 그렇지. 라이브킹도 이쁘고, 모자도 이쁘고, 사람만 안 이쁘지. 스테이지 지승희님, 네.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아주 너무 힘들어요. 목소리도 지금. 소백순천 이름 바꿔보세요. 진지하게. 안동 화요해탈로. 이름표 멋져요. 라이브킹. 여기 스테이지님이 포함된
그 스테이지님이 같이 배웠던 서울 여성경제인 대표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라이브킹. 이슬기 왔네. 이슬기. 슬기씨? 뭐 하치랑 사귄다는 소문이 어저께 있던데 맞습니까? 묻지마 태백님. 네. 여기 옥계 계곡, 강원도 옥계 말고 영덕 옥계. 네, 미어 터진대요. 근데 진짜 청송 주황산이 있고 그 동쪽 사면이 영덕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산골짜기죠. 근데 어쨌든 오늘 영덕 6개월의 대장정을 마치는 건데 뭐랄까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대단한 분 제자분들을 만났어요. 고맙죠. 엄청나게. 오늘 4시 반에 일어나서 누가 시작하면 한 사람이 1번 주자가 시작하면 나는 2번 주자로 옮겨가고 그래서 거기 세팅해주고 또 시작시키고 다시 3번 주자로 가고 이러는 거였는데 이분들이 자기네 그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내가 좀 편할 텐데 그게 아니라 막 이제 남쪽 갔다가 북쪽 갔다가 남쪽 갔다가 북쪽 갔다가 오늘 운행만 한 100km 했을 것 같아요. 20번째 방송을 했는데 중간에 너무 밥도 못 먹고 한 두세 분 쉬었어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0km 한 것 같아요. 이게 차 이게 저기 뭐야 기름 바늘 있잖아요. 그게 두 칸이 없어졌어. 어우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키는 들어도 고맙죠. 엄청나게. 의상이랑 마스크랑 POP랑 컬러. 장미숙 공주님 조문구 공주님 오케이. 자 예쁘다고 이 사람이. 유리비 지원 좀 받아? 유리비는 여기 영덕분들이 유리비 대신으로는 많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여튼 많이 그 귀한 농산물을 많이 주셔. 콩, 맞아, 콩주님. 이쁘세요? 이게 진짜 피곤해서 지금 좋게 말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 영덕 MD가 있잖아. 당신 엄청 좋아해. 막 이렇게 진짜 옆에도 보는데 막 꿀이 쫄쫄 떨어져요. 영덕 공주님. 스테이지님, 아우. 체력.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꾸 저기 뭐야. 링거 맞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옷게 계곡. 그러니까 이런 생각 지금 쭉 뻗고 싶은데 또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니까 그래도 여기서 피날레 하면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또 이렇게 제가 고생한 걸 알린다는 것도 좀 있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뭐 이제 온라인으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요. 그건 조금인데 영덕후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훨씬 커요. 저분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오늘 다 방송을 훌륭하게 해내셨고. 이따가 혹시 영덕 MD가 뭐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진짜 진심이 들으니까.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가족이 있는지, 이건 잘 몰라요. 근데 뭐 그냥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건 좋은 거잖아. 그냥 그렇게 어우 진짜 그래. 하여튼 그래서 마무리를 지금 도함이 힘이 들어서 이제 못할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 인사만 하려고 했는데 영덕그 분들의 그 진짜 경이로운 퍼포먼스 이거를 좀
국민들한테, 페이스북 보시는 분들한테, 농촌기술센터 농민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게 더 크죠. 뭉티기님,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그래서 12시간을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고, 보통 저기 계곡에 내려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아, 쉬운 남자 이상신 작가님, 시원해 보여요. 여기 옥계 계곡이라고, 옥계. 슬기 땡큐. 따뜻한 차 한 잔. 홍주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왜 카톡으로 보낼 수 있잖아 실제로. 근데 뭐 이런 걸로 가짜로 그림을 보냈을까? 이런 거 안 좋아해. 알겠죠? 자, 여기 옥계 계곡에서 마무리를, 대장정의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좋죠. 이렇게 물 좀 많아지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문국 공주님, 진짜 영덕 분들 훌륭했어요. 정말 잘 하셨어. 제가 기술센터 다닌 곳이 글쎄 몇 군데나 될까. 아직도 글쎄 전국에 한 3, 40군데 다녔을까요? 근데 영덕 그분들은 너무 완벽하게 1등이에요. 진짜. 근데 진짜 삼박자 잘 맞았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초보였던 사람들이 완전 농민들이, 나이도 막 60대 중반이 평균 나이인데, 그런 분들이 생방으로 영덕 소개 방송을 아침 일출부터 여기 마무리, 여기 이 산속 계곡까지 20번 생방송을 했어요. 시간이 13시간. 엄청난 퍼포먼스입니다. 물론 뭐 엉성함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 그럼요. 1급 쓰기만 해요. 하여튼 너무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 그렇지 스테이지님. 마음이 청춘이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니야? 교육할 때. 마음, 머리, 생각. 생각에는 주름이 지지 않습니다. 생각에는 검버섯이 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늙어가고 쭈그러지고 병들어가서 나중에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고요. 이 껍데기는. 생각은 주름, 검버섯 피지 않아. 생각에는 주근깨, 검버섯 뭐 이런 거. 생각은 피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논리적이지도 않고. 많이 봤고 많이 경험했으면 더 창의적이어야지. 그렇잖아요. 어릴수록 창의적이라고 한다면 두 살, 세 살 먹은 아이들이 창의적이어야 맞잖아.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오늘 참. 완도에 창수 빠마리가 있잖아. 당신이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이제 이끌어 가면 되죠. 그 상주 크리에이터 클럽도 빠마리, 저 뭐야, 당신보다 한참 어린 이슬기라는 청년이 혼자 외롭게 버티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야. 특이한 거예요. 보통 여성들이 이끌거든, 다.
남자들이 희귀해, 이 바닥은, 방송 바닥은. 대부분 여자들이 한 8대1로 여자들 중심인데, 상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슬기라는 청년이 혼자 이끌었어요. 그래서 상주 유지된 거예요. 뭉튀김 계곡에 들어가? 아니 그렇게는 안 돼. 지금 너무 사실은 엄청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왜 이리 됐을까? 좋지 뭐. 어, 오케이. 자 이제 저 꽃나비님 집에서 대단원의 쫑파티, 마무리 쫑파티를 한다고 하니 거기 가서 이제 이런저런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하면서 정리도 하고 회포도 풀고 오해 같은 걸 더 증폭시켜서 아예 관계를 끊고 뭐 이러는 자리가 되겠죠. 어쨌든 앞으로도 영덕후분들 잘 보고 다른 분도 따라 하시고 또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오케이. 다른 제자분들도 열심히 오늘 그렇죠? 오케이. 자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옥계 계곡에서 라이브 킹이었습니다. 바이.